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52수입니다. 꼭 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52수까지입니다. 자, 처음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하점에 두었네요. 2번은 하점, 3번은 소목에 두었습니다. 4번은 하점에 두었네요. 자, 5번으로 한 칸 지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다음 백이 6번으로 33에 들어왔네요. 막는 곳 그러면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으면 되겠죠. 이렇게 7번으로 막았네요. 그럼 8번으로 나갈 거고요. 자, 이 장면석은 한 칸 이렇게 뻗거나 또는 한 칸 그다음에 두 점머리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곳 이곳 이곳. 자, 세 군데 중에 한 곳입니다. 흙은 한 칸으로 이렇게 9번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10번으로 이렇게 뜨겠죠. 10번, 11번, 12번까지 교환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23번으로 이렇게 날일자로 공격을 했습니다. 백이 이 장면에서 날일자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협공을 하였습니다. 14번으로 협공을 했고요. 협공하면 처음 바둑 배울 때는 33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15번으로 33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백은 차단하겠죠. 16번, 17번 교환은 당연해 보이고요. 이 장면에서 꼭 18번을 뻗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18번, 이걸 가끔 두 점머리 두드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꼭 18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13번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번에 쳤네요. 그러면 당연히 맞겠죠. 20번, 그 다음에 21번 교환까지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이제 이곳을 잇거나 아니면 이곳을 미는 정도입니다. 둘 중에 오늘 선택은 22번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뛰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23번, 그리고 나서 백이 24번으로 13번을 제압을 해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롭게 나왔으니까 하나, 여기까지 하나의 정석기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이 어떤 선택을 했나요? 네, 요즘 자주 나오는 또 33을 들어왔네요. 자, 33에 들어왔으면 막는 거 두 가지. 항상 25번 이렇게 33에 들어오면 이곳을 막을 것인지 이곳을 막을 것인지를 꼭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26번으로 막았고요. 그럼 27번은 당연히 밀고 나가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1번을 뻗을 것이냐 아니면 2번으로 이렇게 뜰 것이냐 아니면 3번으로 이렇게 두 점머리를 뜯을 것이냐. 자,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2단자 치는 걸 선택했네요. 자, 28번, 29번, 네, 30번 2단을 젖혔습니다. 자, 이 말은 27번과 25번을 네, 잡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30번을 주는 거고요. 네, 단수이었습니다. 네, 33번 단 쳤고요. 34번 단 쳤습니다. 잡았고요. 두 점. 자, 이 모양은 자주 나왔죠? 지금 계속 이 모양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뻗는 수 보여드립니다. 네, 37번 있고요. 그럼 38번과 39번까지는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38번, 12번과 네, 이렇게 교환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백이 좀 어려운 수를 떴는데요. 네, 붙이는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붙이면 일단 붙이면 이 윗꽃 젖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뜨는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젖혔습니다. 젖히면 백은 이 장면에서 2단을 젖히는 수가 많은데요. 40번과 42번 교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장면에서 어렵죠. 그러면 그냥 내 약점을 이어두시면 돼요. 네, 43번이 아주 침착 이어두시면 됩니다. 백한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면 되는데요. 백은 조금 4입4 이렇게 왔는데요. 벌림 겸 이 돌을 약간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약점이 있죠. 네,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끊어먹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45 이렇게 떴습니다. 침입이죠. 자, 그러면 누르는 모양이 좀 일단 모양입니다. 일단 눌러주었고요. 46번, 그 다음 47번과 48번. 그럼 49로 넘어갈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백은 이제 벌림을 선택했더라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50번으로 벌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급한 자리가 이런 구대 있는데요. 이곳과 자, 이곳을 이제 흙이 밀어오는 수도 보셨죠? 자, 이쪽도 밀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밀었습니다. 먼저 이곳을 밀었어요. 51번. 물론 이쪽을 미는 수도 있었죠. 자, 이런 51번이 미니까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라면 이곳이 맞습니다. 받아만 준다라면. 자, 그러나 이곳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로 이렇게 약간 놓습니다. 52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1번 어디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타점에 뒀습니다. 타점에 뒀고요. 자, 2번은요. 2번도 타점에 뒀죠. 3번은 기억나십니까? 바로 소목에 뒀습니다. 3번. 자, 이렇게 3번을 두고 나서 백이 어디 뒀나요? 백이 바로 타점에 뒀죠. 이 장면에서 그건 한칸 지킴을 선택했고요. 소목의 한칸 지킴. 3번과 5번. 자, 두칸 지킴도 있고 한칸 지킴도 있고. 자, 이곳을 지킬 수도 있고 눈목자로 지키는 거. 한칸 지킴. 그다음에 날일자 지킴. 이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목을 지켰습니다. 자, 지키고 나니까 백은 뭘 선택했죠? 그렇죠. 33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33에 들어왔고요. 자, 33에 들어오니까 흑은 이곳으로 막았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막았고요. 막으니까 백은 나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은 어떤 걸 선택했나요? 뻗었나요? 아니면 두 점을 두둑했나요? 아니면 한 칸을 뛰었나요? 오늘은 이 수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네, 저렇게 9번으로 이 수를 선택했고요. 그럼 백기 10번, 11번, 12번까지. 이곳은 자주 나왔죠? 일단 여기까지 1단락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더 진행할 수 있겠죠? 예, 정석을 그때그때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뻗는 수도 있고요. 뭐 이쪽을 젖히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에 둔 상태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고 나서 흑이 바로 3번과 5번에 소목이 있어서 이쪽 날일자를 갔죠. 이렇게 13번 날일자. 그럴 때 백이 날일자를 받았나요? 아니면 입구자로 떴나요? 아니면 붙였나요? 아니면 협공했나요? 자, 온 보통 협공 이곳인데요. 자, 오늘 협공은 이곳에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14번에 멀리서 협공했죠. 굉장히 멀리서 협공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건 무엇을 선택했죠? 네, 33에 뛰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협공 당하면 일단 33에 한번 뛰어들어봐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33에 뛰어들었습니다. 15번에 33에 뛰어드니까 이런 장면이면 차단하겠죠. 당연히 차단하고요. 16번, 17번.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뛰어야 된다고 했죠? 13번일 때는 얻는다라는 거꼭 기억했어요. 18번. 이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이 젖히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젖히고 막고 그다음에 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예전에 바둑에서는 많이 이었죠. 자,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뜨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흑이 만약에 나가면 그때는 이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흑이 움직이지 않고 일단 살았죠. 23번을 띄었습니다. 물론 23번을 두지 않아도 이 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면 젖혀 있는 순간 이 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막히는 수는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3번은 당연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점을 제압했죠. 네, 이렇게 24번을 제압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흑이 어디 갔죠? 네, 요즘 자주 나오는 여전히 33에 뛰어들었죠. 33에 들어갔습니다. 25번에 들어오니까 막았죠. 네, 막았고 흑은 밀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또 선택을 했죠. 무엇을 선택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점을 두들기고 젖히면 또 젖히는 2단 젖힘을 선택했죠. 네, 28번, 29번, 30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흑은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 백이 보강하는 순간 이거는 흑이 망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단수를 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단수 있고 30번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단수 치면서 네, 잡으면 이렇게 두 점을 제압했죠. 이 장면에서 이곳을 미는 수, 두터운 수입니다. 또 이쪽도 있죠. 이 장면에서 그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이곳에 보류해 뒀던 이곳을 네, 이 뻗는 수로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곳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뻗었고요. 자, 37번 뻗으면 이거는 한번더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선은 두 번을 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번 밀어졌죠. 자, 이 장면에서 막으면 될까요? 네, 막으면 끊겨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침착하게 뻗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또 밀면, 네, 그때도 뻗어주시면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막아서 끊겨서 하지 마시고, 밀면 처음 바둑 배울 때는 뻗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석이 이곳이 하나 완성됐고요. 자, 이것도 완성되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완성되어 있다. 한칸 지킴 정도. 그러면 기가 다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네. 요 정도만 외우셔도 돼요. 자, 이 장면에서 조금 오늘 좀더 나갈 건데요. 네, 이 장면에서 네, 40번 붙이는 수가 나왔죠. 자, 붙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네, 붙이면 젖힌다 생각하고 젖히시면 돼요. 네, 젖히니까 백이 뭐 뻗는 것도 아니죠. 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밀어서. 그런데 2단 젖히죠.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쉬운 걸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이으시면 돼요. 네, 물론 다른 수도 있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이어주셔도 됩니다.
43이었어요. 그러면 100이 이었던가요? 네, 읽기는 조금 곤란하죠. 이으면 이 방면 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100이 좀 멀리 갔어요. 44번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 돌을 은근히 함께하면 44번 갔죠? 흑의 선택이 뭐였나요? 침입수 바로 들어왔죠. 이렇게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침입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눌러준다. 되게 쉽게 뜨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흑은 뭐 그냥 쉽게 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정도였죠. 47번, 48번, 49번.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00이 이제 실리를 챙겼죠. 쉽게 50번. 자, 이렇게 뜨고 나니까 5조도 바둑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흑은 이제 이곳을 밀 것인지 이곳을 밀 것인지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밀었습니다. 이렇게 밀었어요. 자, 미니까 받아줬나요? 보통이면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곳이 넓어지기를 조금 부담되죠? 그러니까 100도 뭡니까? 52번을 떴던 이 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52번을 떴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